이거 옷 되게 비친다? 아, 뭐 자꾸. 야. 그러겠다. 이제는 대놓고 막 이렇게. 이거 손가락으로 빨아야 비친다. 야, 이제 지연이가 과감해졌다. 아니, 비칠 수 있다. 여기 찌찌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찌찌가 안 보이는 무슨 말인 것 같아. 근데 두 겹이잖아, 주머니 때문에. 왜 이렇게 박는 거야? 나 어제 운동했어. 어제? 어제 또 나 아니 어저께 오빠한테 운전하잖아. 어. 너 주저 앉아서 올라가야 힙하고 햄스트링을 더 많이 쓰거든. 그래서 막 아프다는 거 지금 느낌보다 그냥 무거워. 아니요, 내가 자세히 일단 알려줄게. 진영 씨 녹화 들어간 거예요. 어? 녹화 들어간 거예요. 아, 들어간 거야? 어. 아 들어갔어요? 녹화 들어. 말을 해야지. 아 들어간 거였어. 아 들어간 거야? 아 왜 이렇게 안 와? 빨리 와가지고. 그러기는 너무 오랜 시간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? 형 그러기는 나 너무 형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. 어. 나 뭐 달력 찍는 줄 알았어. 사적인 형. 형 오늘 왜 이래? 뭐? 오늘 왜 이러니? 나도 야 연예인이 이렇게 입어야죠. 오빠 안경이 그리고 있어. 심지어 오빠 근데 안경 진짜 왜 쓴 거예요? 이래야 좀 스타일 좀 스타일쉽이잖아. 이 벗으면 진짜 아, 나 어느 순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. 어, 얘 이제 나 갈구는 거 알아? 카메라 몇 번 찍혔을 거야. 내가 쳐다보면 나한테 너 이래. 근데 나 사실 하하 오빠 머리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. 야, 안돼. 누나, 이건 아니야. 차라리 가발 써. 가발 쓰 차라리. 그건 아니야. 여기까지는 아니야. 이건 안 내가 돼. 너의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지지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. 야, 너 이거 하고 싶으면 영화라도 하나 들어가. 야, 석사하면 이렇게 안 오시면 되냐? 왜 그런 거야? 왜 이렇게 늦은 거야, 석사? 아, 형이 또 좀 뭐 여러 가지로 초심을 잃어서 그렇지. 오빠 영상 전화 한 번만 해봐봐. 일단 영상 통화를. 어? 장난 안 봤네. 형이 눈치채고 안 봤네. 엘벤가? 아닌데? 화장실에 계실 것 같은데? 그래도 받았을 거야. 형이 원래 안 늦는데 오늘 늦네. 석진 형이 이제 연예인병이 걸린 거예요, 이제. 그치, 이게 예, 연예인... 이거는... 연병의 초기죠. 이건 연예인병이라고밖에 네. 생각할 수가 없어. 연예인병의 초기. 매니저 막 초조할 때 연예인이 야, 됐어. 야, 원래 그럴 때 5분 더 늦게 들어가는 거야. 연예인병 초기지. 이거 옷 되게 비친다? 아, 뭐 자꾸... 야, 그러겠다. 이제는 대놓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네. 아니, 근데 비치는 건 좋은데 네가 손가락을 넣는 거야. 이거는 조금... 손가락이 비치고. 야, 지연이가 과감해졌다. 아니, 비칠 수 있다. 여기 찌찌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찌찌가 안 보이는 무슨 말인 것 같아. 근데 두 겹이잖아, 주머니 때문에. 왜 이렇게 박는 거야? 주머니 네가 이러니까 하기가 싫어. 나 미치겠네. 나 지금 똑같은 감정이었을 거야. 싫어한 척 해야 돼. 지호가 이렇게 너무 적극적이고 지금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 이제 점점 떠나야 될 것 같아. 야, 이 러브라인 또 없어지나요? 아니에요. 아, 나는 다른 러브라인을 또 찾아서 떠나야 될 것 같아. 우리 분발하자. 근데, 아, 근데 이 형은 우리의 관심이 여기는 없어. 여기는... 근데 진짜 미안해. 쏘리. 저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진짜 둘 연애 관심이 없어. 한 명도 못해야 돼. 세찬이가 저한테 적극적인 건요? 내가 소민이한테. 야, 소민아. 적극적으로 그냥 제가 일단 시작을 제가 싫어. 일단 시작이 아니고 지배구잖아. 그러면 딱 해보여. 아. 내가 더 밀겨나. 막 딱 해보여. 이 형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? 화장실 가셨대요, 화장실. 마이크 차고 있어요, 지금. 마이크 차고 있어? 아니 마이크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화장실로 가요 왜요? 근데 마이크를 차고 가면 오디오가 다 들어가지 않아? 아 근데 그 형은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들어간대. 아, 아무리 뭐 힘을 주든 뭐래도 아무 소리도 안 난대. 약하지. 왔다. 스타 형 왔다. 오셨습니까? 스타 형. 코를 느껴. 지금 9시 반까지인데 왜 지금 오는 거야? 형 옷을 왜 안 입고 와요, 형? 형 옷을 왜 또 잘랐어? 이따 말았어. 뭐 어떻게 된 거야? 꽃가운 옷을 입고 왔네. 잘한 거 아니야. 나 어디 가죠? 니들이 패션에 대해서 뭐래? 아 형 여기 여기 앉으세요. 서 있어요, 서 있어. 여기 앉으시면 돼. 여기 앉으시면 돼. 여기 앉으시면 돼요. 나봐 여기. 형 9시 반까지인데 왜 안 왔어요? 차에서 기다렸어. 에? 아 여기 있을 데가 없다고. 근데 형 이미 차 지금 돌려.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욕 먹을 만큼 먹어서 괜찮아요. 늦었다고? 네, 늦었다고. 시작부터. 아, 그게 아니라 아니, 시청자분들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빠른 거. 이제 싸운다. 시청자분들 나 이거 너무 좋아. 나도 교육하지 마세요. 아니, 그렇지. 아니, 교육하지 마요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얘네들이 일찍 온 거지. 아니, 근데 우리가 조금 일찍 왔고 형이 조금 늦었고 보필이가 너무 일찍 카메라를 켰어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결국 형을 욕먹게 만든 거지. 아니 나는 형이 일단 사과하면 끝나요.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. 사과하면 끝나. 이거 어쩔 수 없어. 이거 그러니까 형이 아예 안 늦었으면 괜찮은데
조금 늦었어. 아, 어쩔 수 없어. 맞아, 사람 뭐가 늦냐? 9시 반 까진데 어? 지금 몇 시야? 고래 어? 10시 어? 스탠바이잖아. 네. 10시 슛. 지금 아, 그 슛 9시 59분이야. 아니 그러니까 아, 형이 9시 반까지인데 9시 반까지 안 왔잖아. 그래 뭐 죄송하다 그럼 끝나는 거야. 네. 욕하지 마세요. 욕하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저기 욕하지 않으실 거예요. 진짜 오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오해라는 게 내가 어? 자 최근에 저희 뭐 근황으로 하나 있는데 네.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김종국 씨와 전소민 씨 또 뭐 같이 너튜브 MBTI. 찍으신 게 아, MBTI 아, 아, 그, 그 중에서 맞아.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어. 축구가 야야 웃기고 한잔 악마의 편집이냐 아니 그게 어떻게 악마의 편집 내가 이게 솔직히 녹화할 때 그 편집 약간 악마의 편집 인정 안 해? 진짜 잘 봐라 내가 런닝맨 아무리 다 봐도 난 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나는 잘한다고 한 적이 없어 못하지 않는다고 난 얘기해 맨날 어떻게 악마의 편집 근데 형 이게 얼마나 우울했는지 종국 형이 이번 주 미우새에도 아 형 날아다니는 거는 막 나오던데 그죠? 미우새에 나 잘한 거 잘했어 아,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미우새 그 촬영을 했을 때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구경하시고 계신 분들 네. 그 심판한 사람도 그 사람들 다 그랬어 그 지난주가 런닝맨이었어 어, 어. 근데 아 그 악마의 편집이래요 그분들이 무슨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야 악마의 편집이 아니야 봐봐 못한다와 잘한다만 있는 게 아니야 표현에는 아, 왜, 뭐, 뭔데 어? 아니 못하지 않는다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그래도 긍정적이네 아니 근데 정국이가 한 발 양보하잖아 못한다 개발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이 돼버렸어 개발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요즘 뽀찬 거 아닌데 그건 좋아 사람들이 하도 개발로 알고 있으니까 좀만 잘 찾고 어휴 잘 찾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낮추니까 종국이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. 축구에 대한 열정 어. 그리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열정의 에너지에 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개발이다 그러니까. 뭐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아 정말 그러니까 축구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오빠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난리 나면서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이리로 가지마 아